이번 스페셜 세션과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앞서 기조 연설을 해주신 문제도 회장님이 좌장을 봐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최현우 과장님과 현대자동차 김세훈 전무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최현우 과장님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현우 과장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참석해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는 토론을 통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어제 저희가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주요 안건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소경제위원회는 총 6개의 안건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수소산업 전담기관 지정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또는 환경부에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추진 성과 및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수소도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전략을 상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안건에서 논의되었던 것도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간 추진했던 수소경제의 현황과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표준, R&D, 충전소, 미래차 등 6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기업, 지자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년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충전소 역시 2019년 20개를 전개하여 세계 최다 구축한 사례를 보여줬고, 연료전지 분야 역시 세계 보급량의 40% 우리나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발전 용량은 408메가와트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많은 규모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도 제정하여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아직 활용 분야에 치우친 성장으로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정분야에 걸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소기업 대부분이 다른 업종을 병행 중이며 중소기업이 86%를 차지하고 수송 활용 분야의 기업이 7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은 2017년 대비 19년에 수소 분야에서 매출은 약 36% 늘었습니다. 또한 수소 분야의 투자는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수소기업들이 자금,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소 생산 여건과 수소기업 관련 기관 등의 분포가 상이하였습니다. 부생수소 생산 지역인 당진, 울산 등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수소 시범도시, 규제특구 등 추진 중인 정책과 지자체별 수소 수용성, 보급 추진 관련된 정책들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없이 협력 초기 단계이며 중장기 전략 비전이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기업, 지역, 글로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둘째,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 셋째,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를 위한 시장의 룰을 정립하여 금융, 기술 개발 등 생태계 토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전문 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소 소부장 R&D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수전해 등 다섯 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인증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고 시험 실시 및 혁신 조달 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 방안들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수소산업지능전담기관 내에 수소전문기업 헬프데스크를 출범함으로써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적인 규제 완화 및 기술 혁신과 수요 창출형 규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소 인프라 구축 시 국가 R&D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업과 업종 다각화로 기업의 수소 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금융과 인력 등을 지원해 생태계 토양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창업 박람회 개최, 업종 전환 시 인센티브 검토 등 검토 및 지원 등으로 수소 분야의 진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취업자 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수소 인력풀을 확대하고 수소경제 펀드, 규제자유 특구 펀드 등 금융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생태계 육성입니다. 중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전국 3만 톤, 30년까지 37만 톤, 40년에는 약 100만 톤의 수소가 수송용으로 필요할 전망입니다. 22년까지는 현재의 부생 추출 수소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나 30년경에는 생산 기지와 부생 수소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40년에는 해외 그린 수소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생 수소, 추출 수소, 해외 수소의 단계적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이후 울산, 창원 등의 액화수소의 공급 원활화를 위해 2025년까지는 액화충전소 4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액화충전소는 현재의 기체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로도 많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생산기지와 액화충전소 운영을 위해 상용차 운영 보조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풍력, 새만금, 태양광 연계 등 이산화탄소가 없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클러스터, 규제 특구, 수소 도시 등 지역별 특화된 수소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수소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3개의 전담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도권은 수요 창출형, 영남권은 모빌리티 주도형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평가를 통해 수소경제 우수 지자체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수소와 부생수소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출수소를 적게 공급하기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중규모는 권역별로, 소규모는 버스 수요가 많은 지자체부터 25년까지 4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축입니다. 해외 그린 수소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에너지 기업, 공기업, 연구기관들이 모여 저가, 대량의 해외 그린 수소를 도입하기 위해 그린 수소 해외 사업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외 그린 수소를 도입하고 2050년에는 40여 개의 해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산 저장 운송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 기술을 선별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 분야별 글로벌 기업을 타겟팅하여 전략적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전문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수소 도시 실증 보급 사례를 해외 수출로 연계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윤호 과장님은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후의 진행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또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생태계 육성,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자동차 김세훈 전무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수소사회 도래와 모빌리티 비전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훈입니다. 오늘 그 수소사회 도래와 그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각 분야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시작해서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오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저희 사실 2003년 4년에 이미 수소 연료전지 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 수소가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소 왜 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소는 해야 되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쓴 그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해서 읽어봤어요. 왜냐면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수소혁명이라는 책도 쓰고 뭐 환경혁명 제로 뭐래서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보는 관점에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신 네트워크, 통신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력원이 바뀌어야 된다. 에너지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운송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좀, 예, 이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전신을 썼어요. 다 모스부호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석탄을 연료로 했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를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전화, 라디오, TV, 중앙집중식인 통신방법이 있었고, 우리가 석유사회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석유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석유 덕분에 내연기관차가 전 세계를 누볐죠.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준비 상태에 따라서 이 세계가 바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이. 일단 인터넷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5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에서는. 그 다음에 동력원은 이제 태양광 풍력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성장률로 봐야 되는데, 이미 새로운 발전소는요,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이미 능가했습니다. 성장률이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면 다 대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운송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고요. 신재생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가 나와야 될 거고, 또 아마 더 하나 바뀌게 될 게 이제 밖에 전시돼 있는 것처럼 나르는 자동차, 저희 그 만화책에서나 보던 그런 세상이 이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대체될 겁니다. 근데 왜 수소냐? 수소는요, 제일 큰 개념이 우리가 이제 수소위원회, 아까 어윈하고 저도 수소위원회 같이 일했지만 섹터 커플링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원할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관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로 저장을 해두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수소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린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독일에서 독일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수소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뭐냐면 결국 내용이 뭐냐면은 태양광 실어 나르기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내가 잘 쓸 수 있냐. 왜냐하면 풍력도 근원은 태양광이고 수력도 빗물은 태양광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근본은 태양광이고 이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운송할 수 있냐. 이게인데 그 수소가 그런 역할을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가 자동차 연료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미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우리 비료 있죠. 우리는 비료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많은 비료를 우리가 수소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 쓰는 거, 반도체 웨이퍼, 앞으로 철강 사업도 수소를 써가지고 이제 철강 제조를 해야 되고요. 다양한 데서 수소가 쓰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수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가 왜 실어나르기 운동이냐면은 원유랑 똑같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신재생이 부족한 나라도 있고요. 신재생이 이미 남아 도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를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쉐어할까, 신재생을 어떻게 옮길까, 그거를 수소가 한다는 겁니다. 액화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국제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기능들을, 여러 섹터의 기능들을 수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과연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많이 명확화됐어요. 베니스 수로에 돌고래가 와서 놀고요.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 못 보던 지역에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보이고요. 저도 얼마 동안 하늘을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보던 하늘 그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런 사회를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많지만 내연기관 분야에서 이미 2025년에서 40년 사이에 내연기관 등록 금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그 인식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아마 7월 8일 날 유럽에서도 수소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되면 독일 수소 로드맵하고 합해져서 우리가 유럽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갖다 보게 될 거고, 독일도 수소 전담 기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이미 오늘 저희는 이미 만들었고 어제 만들었죠. 수소 경제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기관도 선정이 됐고 해서 우리가 더 빨리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승용은 이미 양산이 됐고요. 우리가 기술은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시간 관계상 그 단지 하나, 우리가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서 일반 대중이 편하게 우리가 보조금 받지 않고 쓸 수 있게 빨리 거기까지 들러다 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트럭이 요즘 되게 화두죠. 왜 트럭이 화두냐면은 그 승용에서는 전기차랑 수소차가 서로 경쟁 관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트럭에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 빼놓고는 저 큰 트럭을 장거리 수송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럭이나 버스 쪽에 수소가 더 빨리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승용 버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가 절감과 기술 개발이 같이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도 중요합니다. 선박도 목표가 2050년까지 CO2 제로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선박을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30년까지 양산된 대형 무공해 선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선박 쪽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게, 야, 저게 암모니아 엔진, 그러니까 신재생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암모니아 엔진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수소를 연료전지를 많이 붙여가지고 연료전지로 동력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그만 보트들은 일단은 수소 연료전지가 거의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아주 대형 트럭은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그 주선은 우리가 전력망을 갖다가 이렇게 깔죠. 근데 유럽에서 보면은 많은 지선들이 있는데, 지선은 이 전선을 깔면은 수익성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너무 그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이미 철도 수소 연료전지 철도가 돌고 있고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로템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도나 트램 쪽에서도 많이 수소 연료전지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밖에 보시는 UAM, 그 Urban Air Mobility, 아마 지금은 배터리로 하려고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갈라 그러면 연료전지가 동력원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1, 2주 전인가 그 맥켄지에서 항공용 연료전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항공회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항공의 동력원을 뭘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건 세 가지입니다. 연료전지, 중단거리가 연료전지요. 장거리가 수소 터빈, 아니면은
기존의 수소로 합성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기존의 가스 터빈을 써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많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비상발전기, 지금 그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신재생 에너지를 외국에선 거의 다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다 신재생을 써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백업 파워는 디젤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업 파워를 향후에 연료전지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 이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발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승용차 위주로 했지만 향후 가까운 미래까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수소 연료전지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 생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연료전지라고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독일에 보면 수소 전기분해 장치가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와 수소 전기분해 장치,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와 수소를 쓰는 장치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세훈 전무님은 그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과 그리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기술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이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진행은 좌장이신 문제도 회장님께 이제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30분인데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미리 들어서 질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최현우 과장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사실 수소차가 보급이 되고 이러려면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수소 충전소나 또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 이런 거는 굉장히 커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요. 수소 인프라에 대한 수용성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것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은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깔면서 주민 수용성과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안전 관리 대책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충전소와 관련된 충전소를 짓는,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안전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소가 짓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충전소 같은 경우 이제 3중, 2중으로 안전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소가 뭐 0.0 몇 ppm이라도 샌다고 한다 그러면은 모든 그 장비가 이제 셧다운 되는 그런 장치를 2중, 3중으로 이제 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은 본인이 주거지인 이제 근처에 그런 이제 수소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조금 반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사례가 작년에 저희가 연료전지를 구축하는 데서도 있었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짓는 데도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설에서 안전운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견학을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소가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 발표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 에너지로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인식을 좀 더 국민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이 사실 홍보 TF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 수소를 더 알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수소 서포터즈라는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수소를 좀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는 수소 바로 알기 공모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수소가 국민들한테 다가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또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수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수소를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차곡차곡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 발표에 보니까 파리에서는 에펠탑 옆에 바로 수소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어리키드의 우리 부회장님이 발표하신 걸 보니까 동경에는 또 동경 시내에 시내 중심에 충전소가 있어서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가동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회 수소충전소 예. 국회 옆에 이게 작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예. 사고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은 주민들이 또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성에 대해서 인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전무님 정말 그 수소차에 대한 깊은 지식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론에 이렇게 보니까 제르미 리프킨이 한계비용 제로의 사회로 에너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한 30여 년 이상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에너지 하면은 평균 비용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에너지의 가격하면 평균 비용 원가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탄소화 사회로 가는 것은 한계 비용 제로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원간의 네트워크 이걸 지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IT나 통신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은 결국 에너지의 전환,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탈탄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또 사람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이 관심과 의구심을 또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수소차만 하는 거냐? 전기차는 안 하는 거냐? 그러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둘 다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차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는 수소차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호간에 보완적인 게 있는 겁니까? 경쟁적인 것을 보는 겁니까? 현대차는 미래에 어떻게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아마 외부에서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전기차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곧 내놓을 거고 그다음에 코나 EV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사실 없어서 못 팔고 그랬고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요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지역마다 또 지역 특성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재생으로 전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전기차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효율이 제일 좋아요. 전기차 효율이 좋고. 근데 이런 나라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산업부 차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없어서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수소로 수입해 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를 돌리려고 그러면 수소로 전기 만들어서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수소차라 그러면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을 따질 때도 어떤 사람들 저희 초반에 전기분해장치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하노바 모터쇼를 가면은 하노바 그 페어를 갔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지나가시던 분이 아니 미쳤냐, 전기를 전기로 쓰면 되지 전기를 왜 수소로 만들어서 또 전기를 쓰냐. 근데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지는 못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느 게 하나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기차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는 전기차가 쓰여지는 거고 또 수소차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데는 또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에너지의 체계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안정화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트럭은 왜 그렇게 그러면은 요즘 크게 얘기가 되고 있냐? 왜냐면 트럭은요 전기가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배터리 무게도 나가고 해가지고 장거리를 가려면 너무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충전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트럭의 가장 효율적인 지금 무공해 파워트레인은 수소라고 이미 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차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쟁은 아니지만 그런 경쟁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트럭, 대형 트럭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럭이 먼저 오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승용하고 트럭하고 같이 가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원가도 낮출 수 있고 더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만일에 우리가 트럭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 물량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산업적인 생태계도 같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소를 수소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수소 경제 이렇게 하는 거는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체적인 시스템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또 그래야 규모 경제가 실현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한 원가 절감이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가의 절감에 비해서 우월한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것이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뭐 일단 시스템은 돈이 들어가죠. 이제 에너지는 이제 한계 비용 제로까지 하지만 우리가 고객들한테 여쭤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때 그 가격까지 올라 그러면 어떤 물량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많은 연구 개발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분명히 그쪽으로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싸도 CO2의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CO2를 배출하면 앞으로 탄소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추가적인 가격이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과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고 또 지구를 깨끗이 지키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어차피 신재생과 수소 사회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우 과장 다시 한번 제가 좀 저 플로어의 질문을 받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수소경제 출범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내년 초에 수소법이 발효가 되는데 6개월 먼저 예.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전담기구도 지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가 수소경제에 공을 들이는 것이 크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산업계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비전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한데 결국은 디테일한 거는 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예. 언제부터 이것을 좀 시행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전담기구도 지정을 하셨거든요. 예. 전담기구를 3개 지정했는데 전담기구에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여야 합의로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은 올해 2월 초에 이제 공포가 되고요. 그 법에 보면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일단 그 수소 진흥과 관련된 조항들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은 내후년 2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 2월에 그 최초 시행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이후부터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 요번 달 7월 중순 혹은 말 경에는 저희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법에서 위임받은 이제 주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전문 기업을 지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수소 전문 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 뭐 인력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줄 수 있다든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각각의 시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금 아직 규정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전의 시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수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수소를 직접 그 LNG가 아닌 수소를 직접 배관으로부터 받아와서 사용하는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안전이라든지 기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위법에서 그런 규정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이런 안전 규정들은 2년 후인 2022년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그 아래 약 한 10개 정도의 기술 기준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공포가 될 예정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2월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3개 전담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H2Korea, 그다음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 안전공사,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공사가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사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수소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추산을 했을 때 연간 한 600톤 정도의 수소를 수송용으로 쓰지 않았으나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가 맥소라든지 시내버스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유통을 전담을 해야 될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지능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LNG 보급을 하면서 다른 이제 수소 업무를 조금씩 해왔지만 이제는 이제 그 기관들이 수소와 관련된 시장을 전담해서 맡아서 이제 그 관리를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해야 될 이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그 여러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김세훈 전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U가 7월 8일 날 이제 수소 로드맵을 또 발표를 하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조금 기다리기는 사실 조금 조급했고 다른 나라보다 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당겨서 저희가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었고 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또 제고를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없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좀 더 땡겨서 저희가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었고 전담기관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커진 시장에서 전담기관들이 역할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수소경제위원회도 정부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호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수소경제가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고 든든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산업계가 또 기업들이 수소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소에 관해서 수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니콜라라고 수소를 활용한 트럭을 생산하는 회사가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거기에 투자한 한국의 기업이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수소차를 트럭을 몇 대나 생산합니까? 그랬더니 한 대도 생산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산도 안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 아 이거는 정말 수소에 대해서 세계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또 정부에서도 할 일도 많고 또 준비할 일도 많고 또 우리 그만큼 기업들도 이것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우의 기회를 좀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기회를 드릴 텐데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자를 지정을 하면은 어디서 오셨는지 이렇게 간단히 하고 자기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가까운 데가 저 검정 마스크 쓰신 분? 예. 질문은 2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진의 코리아에서 친환경차를 담당하고 있는 조재환 기자라고 합니다. 최현우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충전소 자체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기존 수소전기차 오너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보니까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는 전념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충전소 고장 방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부가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고장을 어떻게 방지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셔야 되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그 설명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우 과장님.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수소차를 운영을 하시는 데서 많은 불편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충전소가 모자라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충전소에 갔을 때 이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조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사항은 고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방향 정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충전소를 그렇게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저희가 이 고장과 관련된 고장 정비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모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요. 모든 그 충전소가 한꺼번에 많이 전개가 되면서 사실 그 충전소의 고장이 이제 잦은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 충전소라든지 다른 충전소에서 대략 매달 어느 정도의 고장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정체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고장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장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까지의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R&D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충전소 고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고장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그 작년에 20개의 충전소를 한꺼번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충전소를 지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저희가 이제 정비 노하우를 갖다가 체득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조금의 불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수소 충전소를 기체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충전할 수 있는 횟수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발표를 드렸지 23년 정도에는 저희가 액화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기체 충전소에 대한 고장과 해결 노하우를 지금 계속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모이면은 예방 정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방 정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물론 고장으로 인해서 헛걸음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어제도 뭐 수소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충전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은 트랙 레코드가 쌓이지 않아서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질문을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가운데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가운데 손 드신 검정 마스크 쓰신 분. 예. 질문은 2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김태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도 충전소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내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더라도 이제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수소 충전소가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비싼 그 도심 지역 내에 그렇게 수소 충전소가 많이 확대되는 게 정말 가능한지, 혹시 실행 방안이 있으시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 최은호 과장이 제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마 충전소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소차를 사는데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지?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사실 저도 충전소를 제가 수소차를 산다고 하면 그게 제일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충전소는 4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2개 정도는 지금 정비 중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34개에서 저희가 한 7-8개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 더 구축을 했고요. 현재 공사 중인 충전소가 3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적어도 한 80여 개 이상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충전소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기를 보통 6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잡는데요. 그것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마 저희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80기 정도는 운영이 돼서 국민들 앞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좁은 도심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기체 충전소가 그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3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액화공장이 23년부터는 본격 출하가 될 예정입니다. 액화공장이 되면은 5분의 1 정도의 입지를 차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횟수를 충전을 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체 충전소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지금 액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 좀 해소를 해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참 그 충전소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에너지 혁신 혁명을 하고 있는 단계라 혁명에 그만큼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다른 나라를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차가 너무 많잖아요. 충전소는 지금 뭐 한 40개 운영되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그 불편함 느끼는 것도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도 수소차를 샀습니다. 넥슨을 샀는데 저도 멀리 가서 충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와 충전소의 밸런스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처음 이게 저희가 맨날 고통받았던 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소가 떨어졌습니다. 수소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라이가 도요다에서 차 팔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또 저희랑 반대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충전소가 이미 100개가 지어졌어요. 근데 전 독일에 있는 차가 제가 올해 작년 초에 갔을 때 650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 한 대당 차가 6.5대예요. 하루에 한 대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든 어떤 나라는 충전소가 많고 어떤 나라는 차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새가 날 때 어릴 때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하면은 이게 아주 높은 속도로 멀리 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지금 좀 고통이 있는 거가 있는데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또 산업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노력해 보도록 하죠. 예. 네, 우리 지금 전무님 아마 닭 달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닭 달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의 교훈이 LPG 승용차가 있습니다. LPG 승용차가 전국에 이제 깔리고 있고 LPG 승용차가 전국에 보급됐던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300개 정도의 충전소, LPG 충전소가 이제 지어졌을 때 닭 달걀 논리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경제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LPG 차를 사는 사람도 이제 그 차를 이제 구매를 하게 장애인이라든지 상업용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닭 달걀 논리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그 수소 충전소 310개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던 게 그 논리를 그 논리에 이르기까지는 저희가 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사실 LPG 차가 보급될 때하고 지금의 교통 상황도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겪었던 경험이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차와 충전소를 갖다가 닭 달걀 논리를 좀 깰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포럼을 계속 다른 계기에 또 할 테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다. 규모 경제, 스케일업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낙관적인 또 이 파지티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소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포럼에 같이 이 패널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